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낮에는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동부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갈수록 메마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 1도에서 11도의 분포 보이겠고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1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 동부권과 강원 영동, 경상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가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